레디 이거 뭐예요? CPU, 이게 머리. 이 머리가 좋아야 이 바디가 따라줄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커튼이 뭐냐 안 움직여요. 움직이다 말아버려요. 일단 움직이다 말아버리고, 애초에 넘어가잖아요. 목 통제버려요, 그냥.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도 정확한 건 아닌데, 따서 이제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보드가 맛이 간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프로그램이 뭐, 맛이 갔어도 프로그램을 뺐거든요.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 뭐, 아무 핫,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드 두 개를 해가지고, 따뜻하면 뺐거든요. 빼고, 거시기했는데, 지금, 커트라는 게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러면 이제, 보드를 적어도 잘하는 거죠? 그렇죠. 교체를 해야죠. 교체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시죠. 너무 급해요. 저번에 두고 가신 게 보든지 아니 나도 모르는 게요. 아니, 이제 닦아서 이제 뭐 어떻게 좀 손을 봐서 뭐 이렇게 뭐가 먼지가 들어갔다든지 뭐 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닦음을 따봐야 돼요. 따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한 뒤에 이제 보드가 문제인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켰죠.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 거 이제 프로그램을 깔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오, 됐어. 잠시만요. 됐다는 됐다는 애매한 거예요. 진단 내리기가 모발아지 눈으로 보여서 나갔었는데 또안 되네. 빼서 제껴서 그리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시고 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화할게요. 네. 이제 일단 혹시 언제 쓰는 건데? 글쎄요. 지금 이제 닦고는 열어갔고요. 거시기 해봐야죠. 빨리 해봐야죠. 나에게는 대출만 받으라고는 전화만 오는구나.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여기 뜯어서 또 살릴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가셔야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세요? 담배요? 아, 저 가십시오, 사장님. 아하고 나세요. 손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진짜 멋있게 하네. 조립품이라 그러죠? 아니, 조립품이라도 그래도 성의껏은 해야죠. 먼지 좀 풀고. 자, 우리 거 파워로. 그러니까, 예, 네, 뭐, 그런 건, 이제, 가끔 이제, 그냥, 나중에 어차피, 뭐, 교체가 중요한 거 아니? 일단 어차피 이제, 견적서 냈으니까 이제, 그 단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네. 어차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량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일단, 시모스 초기화. 메인보드를 한번 초기화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잘 되길 바라야지. 그냥 꺼져버리면 이렇게 안 돼. 저희 거 갖다가 해봐야지. 이게 애초에 메인보드가 작동을 안 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H에 하나하나 0. 여기 보시면 쓰이죠. H에 하나하나 0 N. H0으로.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연, 이어, 끼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래된 건가? 아니, 오래된 건 아닌데, 저도 모르죠. 왜 맛이 가는가는. 사장님 아세요? 몰라요. 맛이 가는 건 내가 근데 똑같은 거 갖다가. 사장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네?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선생님이 모르시는데, 제가. 네. 저도 아는 거 빼고 모르는 거 많아요. 이거 뭐예요? CPU, 이게 머리. 이게 머리가 좋아야 이 바디가 따라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좋다고 하기도 뭐라고, 그냥 대충, 6600이거든요? i5? 쓸만해.
사장님 머리하고 팔다리 꽂아갖고 몸통만 이제 바꿨어요. 쉽게 얘기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돌죠? 아까는 돌지도 않았잖아요. 움직이시죠? 네. 코로나 좀 끊겨졌어요. 이게 문제네. 네. 몸뚱이. 쉽게 얘기해서 몸뚱이가 이제 가셨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인터페이스 CRC 오류 이거는 하나 있어서 충분히 지장 없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많아지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 저장을 하드에다가 신이 나죠. 형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